쉼터에서 지내던 위기 청소년들은 퇴소할 때가 되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는데요. 쉼터 울타리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경기 남부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개관했습니다. 주거와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 문제로 고등학생 때부터 청소년 쉼터에서 지낸 김우영 씨. 2년 전 대학 진학과 함께 쉼터에서 나와 자립했습니다. 쉼터란 울타리 없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게 녹록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주거 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 주거 문제가 가장 힘드니까 가장 문제가 그거인 것 같아요. 김 씨처럼 청소년 쉼터나 회복지원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군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로 복귀가 힘든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관은 앞으로 위기 청소년들의 개별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례 관리를 하고 주거비와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상담과 의료 서비스, 취업 지원, 독립생활 기술 교육, 후원 연계 등을 담당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나 청년 전세 임대 사업 등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침소를 퇴소하고 위기나 비행으로 가지 않고 정말로 건강한 성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의정부와 군포 등 두 곳. 경기도는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지원에 힘써나갈 방침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